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야, 2021년 12월 25일 토요 경마 제주 과천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금요 경마였는데요.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마지막 경주까지 아주 짜릿짜릿한 그런 경주를 좀 구경을 하셨는데, 아, 그게 코차로 좀 따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 메인 승부 딱 걸렸다. 달러박스 12번 막 하늘 울림이었죠. 안 팔렸습니다. 아, 그놈 라이에 쌍복 대가리 놓고 기가 막히게 12를 하늘 울림 들어왔는데, 12번, 2번, 콰트로맥스 한방 쌍복식 50배, 25배. 완장으로 갖다 조져놨는데, 야, 그 끝에 가서 5번 덩컨을 못 답니다. 딱 따는 그림이었는데, 그만큼 코차로 졌어요. 12번, 5번, 2번. 야, 불받네요, 진짜. 그 뭐 오늘 맞춘 거 말고는 안 맞춘 게 차라리 더 뚜껑 열리는 게 많았는데, 예, 이 제주경마, 제주경마 7경주 이것도 제가 백판짜리 3번마 한백 돌파를 대가리로 놓고 3 놓고 28을 때렸는데 283이 들어왔어요. 야, 그것도 요만큼 졌어요. 또 이기다가 졌는데 그것도 완짱이었죠. 한방 3복승이 999가 나왔는데 3복승이라도 좀 걸치셨길 바란다고 제가 문자도 좀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뭐 제주 8경주 A급, 부산 6경주 A급 그래도 다 잡고 왔는데요. 1경주 한방 다음에 제주 5경주가 16.3배 나왔죠. 점배당 꺾고 10번 3번 고공시대의 꿈의 한계 쌍승식 24배 복승식 16배 제주 1경주는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부터 말씀드린 한방 3번 8번 한방으로 갖다 때리면서 3복승 25.5배까지 아무튼 오늘 마지막 경주 하늘울림 멋지게 갖다 때렸는데 메인으로 우리 회원님들 문자 받는 회원님들 중에 몇 분이 문자가 오셔갖고 12 놓고는 배당이 좋아서 5번도 좀 샀다고 하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한 50배인가 나왔죠? 12번, 5번. 뭐, 아무튼, 돌려갖고 맞추신 분들은 또 축하를 드리고, 그건 뭐 여러분들 겐또죠. 아무튼, 마지막 경기 여운이 좀 남는데, 이제 빨리 잊어먹고요. 뭐, 요런 거 언제 걸려도 안 걸리겠습니까? 조철의 눈깔에다 걸려있는 것들. 자,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이제 12월 25일. 자, 토요 경마 들어갑니다. 토요 경마. 자, 오늘 토요 경마는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2경주. 2689. 과천 2689. 그 다음에 제주 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 자, 이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예요. 과천 8경주, 9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배당마 달러박스 다 잘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달러박스에 찍어먹기 걸린 놈들 많이 있으니까 기대들 하시고요. 자, 2021년 12월 25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2세 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경주 찍어먹기 예측권 10장으로 들어갑니다. 7번마 PNS 골드죠. PNS 골드. 이 PNS 시리즈가 곧잘 보이더라고요. 몇 마리 들어왔는데. 자, 요 마필 이제 직전 데뷔전에서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기본 능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7번마 PNS 골드 PNS 골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구라 좀 찍어 먹는 경주인데, 자, 후차권이 완전히 접전이죠. 후차권이 접전입니다. 네, 3번마 큐피드 전복. 3번마 큐피드 전복. 자, 빅토르 기수가 이제 데뷔 두 번째 탔는데, 직전 경주는 안쪽에서 흙맞으니까 완전 또 바보가 됐습니다, 이놈이. 근데 끝에 다시 올라오는 걸음이었어요. 자, 요번에 모래만 잘 피해갖고 타면은 가능한 3번마 큐피드 전복. 4번마 장산 포이즌입니다. 자, 요것도, 네, 데뷔전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얼레벌레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마필인데요. 자, 이현종이가 요새는 이제 맘 잡고 열심히 타죠. 이제 술 먹고 사고 안 치겠죠. 자, 4번마 장산 포이즌. 데뷔전에서 간만 받던 놈이다. 5번마 큐피드 보우. 선행으로 쏘고 버티기 시도할 놈입니다. 자, 이혁이 주특기. 5번마 큐피드 보우. 선행 출하에 갈수 있는 놈이고. 6번마 건곤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6번이 선행 다툼을 좀할 그럴 마필들 두 마리고요. 자, 외곽 10번마 순간 터치입니다. 자, 데뷔전 갖는 마필인데, 능력 검사 받을 당시에 조금 외곽을 돌면서 끝걸음이 좀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능검 받은 애들도 다 상위군 애들 같이 받았던 마필이고. 12번마 루나 실버. 이거 거의 백판 나올 것 같은데요. 지하주 기수가 이것도 데뷔전에서 자꾸 늘어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번 이경주는요, 데뷔전에서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몇 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자, 조철이 눈깔에 걸린 한 놈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 7번마 PNS 골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완짱으로 지점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과천 이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 과천 6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과천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첫 번째 승부는 찍어먹기 승부였는데, 자, 이번 6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5군 1200이고요. 자, 제가 요 위에 1200 적정거리라고 딱 써놨습니다. 데뷔전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 2전, 3전, 4전 뭐요 정도 뛴 애들인데, 경주거리가 1200. 요 경주거리를 노리고 나온 놈이 한 놈이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 이것도 대길이가 10배가 좀 넘을 것 같아요. 뭐, 이놈 저놈 정신없이 팔려 나갑니다. 정신없이 팔려 나가는데, 그 중에 아마 4번마 스타워즈, 6번 마이윈. 이 마이윈이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김정준이.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6번만 마이윈. 하지만 요놈은 직전 경주 입상을 했는데, 물론 승군전에 선전하긴 했습니다마는, 끝걸음이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자, 요놈도 배팅권에 안고 가지만 요놈보다 더 좋게 노릴 만한 그놈이 달러박스 한 놈이 걸려 있습니다. 제일 먼저 3번마 매니 원더풀이죠. 부산에서 올라온 박재희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으로 갖다 조질 그럴 마필입니다. 6번마 마이윈을 괴롭힐 수 있는 마필. 자, 3번마 매니 원더풀. 자, 선입 전개할 수 있는 4번마 스타워즈. 자, 5번마 원더풀 하트. 자, 이놈도 앞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휴양을 갔다 왔는데요. 자, 재검 받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것도 기습댁 나갈 수 있는 놈이고, 요번에 선행 마필들이 많죠. 3번, 4번, 5번, 6번, 8번 글로벌 매직까지도 선행 출하이고, 나머지 외곽에 10번마 부스터 로켓, 직전 경주 동수가 멋지게 날라왔죠. 초봉주마방에 승부기수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16조 마방하고 4대가 좀잘 맞는데, 동수가. 자, 10번마 부스터 로켓, 승군전이지만 괜찮고. 자, 11번 한강 챔프, 12번 빅스고. 그 외에 외곽에 14번 컴플리트 타임까지. 야, 요번 경주는요, 제가 일부러 뭐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다 부르는 게 아니고. 자, 요런 마필들이 전부, 입상 가능성에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굳이 인기 1위로 팔리는 6번마 마이윈, 배당도 별로 없을 마이윈, 자, 이놈보다는 요 중에서 1200 거리를 딱 노리고 나온 한 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조철이 눈깔에 한번 걸리면 용서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12번 하늘올림. 그거 종합제 점한 서너 개 찍힌 건데, 멋지게 대가리 들어오잖아요. 자, 요번 6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달러박스 승부로 한방 조집니다. 1200 노리고 나온 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후반부 두개 경주인데요. 8경주와 9경주. 자, 메인 승부 이제 두 개. 메인입니다. 자, 과천 8경주입니다. 국산 3군 1400 핸디캡. 자, 요거 8경주. 요것도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4번마 야호 골든캣. 줄어든 경주 거리에. 최근 컨디션도 좋고, 요새 박재우 마방에 정정호 기수가, 대상 경주 하나, 그거 뭐죠? 말 이름을 잊어먹었네. 대상 경주에서 좀 하나 끌고 들어와 줘갖고, 박재우 마방 말을 좀 종종 탑니다. 임기현이 타던 거 이제 정정희 기수가 또 탔는데요. 이게 대가리 팔립니다. 4번마 야호 골든캣.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분명히 좋긴 좋아 보이는데, 자, 요거 4번마 야호 골든캣보다 더 좋은, 쌍승식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이 있다. 자, 안쪽 게이트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부민호 기수가 빼서 나와서 때린다면 추심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3번 최강파티도 코스 이점으로 김동수 기수 선입전개 붙일 수 있는 놈이고, 안쪽에 6, 7, 8, 9 전부 자력 승부가 가능한 놈들입니다. 6번 라온, 7번 드림, 8번 파쿠행, 9번 바람 전부 선취입으로 자리만 잘 잡으면 가능한 마필이고,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또 11번마 세네퍼스트까지는 입상권이다. 자, 이 11번마 세네퍼스트도 직전 경주에 안쪽에서 고로시당 하면서 좀 전개가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4번마 야호 골든캣. 이거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부러질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라 그랬습니다. 자, 최대 승부처 예치권 20장 달러박스 걸리면 상한가방 날라가는데, 이것도 딱 걸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4번마 야호 골든캣을 깨러 갈 아나짜리 한 놈하고 달러박스 한 놈하고 둘이 붙여가지고 완짱 중배당으로 한방 때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입니다. 국산 자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처로 걸려있는 구경주입니다. 네, 국산 자군 1800 별정 B형. 야, 이 구경주가 또 왜 안 돼 있나. 잠깐만요. 예, 구경주입니다. 자, 자, 이번 경주도 6번 마 라피어반이라는 마필이 대가리 팔리고 있죠. 라피어반. 예, 멀로 기수가 3연속 입상입니다. 대가리 두 번에 2착 한 번. 자, 이제 3군이 이제 올라가야죠. 3군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뭐 부담 중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직전 경주 얘가 끝걸음이 거의 기어 들어왔다.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1700이었는데 자, 이제 요번 경주는 경주 거리가 1800까지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야 뭐 1kg밖에 안 늘어서 상관이 없는데. 자, 이 6번마 라피어반이 왕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한 놈도 찬스 만난 놈이 있다. 6번마 라피어반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먹을 수 있는 놈인데요. 직전 경주에 10번 게이트 외곽 뺑뺑 돌고 아쉬움 남겼던 1번마 썬더윈드. 자, 1번 게이트 딱하니 잡았고 늦발로 인해서 아쉬움이 남겼던 2번마 레드백 박현우에서 좀 더 앞에 빨리 붙일 수 있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자, 문세현 기수의 4번마 질주의 꿈입니다.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인데 뭐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마 레드백과 같이 취부로 한번 자웅을 거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5번마 원더풀 데블. 원더풀 데블. 자, 요거 김용근이가 직전 경주에 기가 막히게 탔죠. 직선에서 다 막혀 있는데 요리조리 딱 뚫고 나와갖고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는데 그래봐야 이것도 승군전입니다. 뭐 2km 감량이 붙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경주 기록도 52초 3이면 경주 기록도 좀 딜딜한 거죠. 그 외에 외곽에 10번마 전정사금입니다. 요것도 직전에 장철 기수가 외곽 좀 돌면서 어영부영 텄던 그런 마필입니다. 10번마 전정사금 딱 5마리로 압축을 하는데요. 자, 6번마 라피어반을 뒤로 돌립니다. 6번마 라피어반을 뒤로 돌리고 달러박스 대가리 또 하나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최대 승부처. 자, 이 8경주가 아니고 이제 9경주죠. 자, 20배, 30배, 50배 제가 여기다 딱 써놨습니다. 20배, 30배, 50배 상한가. 요번에 배당을 노립니다. 배당을. 6번마 라피어반 놓고 들어가면은 저런 배당이 안 나오겠지만은 라피어반이 부러지는 순간 20배, 30배, 50배 딱 걸려 있습니다. 6번마 라피어반 뭐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 받쳐가는 마번으로 그냥 가고 달러박스에 아나가 아나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으로 20배, 30배, 50배 배당으로 한방 상한가를 조질 예정입니다. 자,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2689, 과천경마 2689. 자, 4개 경주 했고요. 이제 제주경마가 2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경마 2경주, 5경주, 6경주. 오늘도 제주경마, 야, 그거 살 떨리는 거 하나, 그거 한방 상한가가 그렇게 코차로 날아갑니까? 야, 그거 참
3번, 8번이면 98배였습니다. 98배. 아, 대가리 지진 났었는데. 자, 뭐또 오겠죠. 자, 이거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이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자, 찍어먹기 한방또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는 초반전에 좀 찍어먹기 경주가 좀 많이 있죠. 자, 이번 이경주 대성 여왕입니다. 10번 마 대성 여왕.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뭐 대차로 대가리를 쳤던 10번 마 대성 여왕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좌전지 파행으로 좀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다리 상태 이상 없이 다 낫고요. 여기 좌전지 파행 있죠. 자, 박성광이가 외곽에서 그대로 한 바퀴 갈고 대차로 벌리고 이제 5등급으로 올라갈 마필입니다. 10번 마. 대성 여왕은 믿는 대가리다. 대성 여왕은 믿는 대가리인데. 자, 이제 나머지 마필들 많지도 않아요. 한 너덧 마리 되는데. 직전 경주 휴양 갔다 와서 아예 의지 없이 잡고 늘어졌던 1번 마 강호역을. 이게 능검받을 때 선행력을 좀 보였던 마필인데, 자,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곽석 기수, 감량 기수 같았기 때문에, 기습 선행 때리기, 2번 마 작은 별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마 작은 별도 선행 출하이고요. 자, 3번 마 장타제일이 데뷔전을 갖는 신마인데, 주행심사 걸음이 싸가지가 좀 있었다. 잠재력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5번 마 신촌세상 뭐 같은 과입니다. 3번 장타제일하고 순발력은 3번 마 장타제일이 조금 빠른 것 같고 뭐 경주 기록이 좀 띨띨합니다. 1분 12초대 900. 자, 5번 마 신촌세상까지는 뭐 배당권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5번 마 신촌세상도 아마 좀 팔릴 것 같은데 자, 요거는 하나 꺾고 가고. 자, 7번 마 제주강국입니다. 데뷔전에서 이것도 꼭 참고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자, 그런 마필인데요. 나머지 마필들 들어오면 틀리는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들어오면 틀리는 건데, 자, 요 안에서 골라서 한방 찍어 먹긴데요. 이건 뭐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딱두 근역이면 정확하게 때리고 받치기 두 근역이면 충분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이경주 제주 경마도 오늘 첫 번째 승부는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간다. 10번 마 대성 여왕 이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제주 메인 5경주와 6경주인데 자 시원시원하게 배당 노리는 제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경주 드립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200 핸디캡 요거 제대로 걸린 달러박스 이 인기 1위가 어떤 놈이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인기 1위 아마 글쎄요, 이게 4번마 최강진출? 4번마 최강진출. 이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김대현이. 1400에서 1200으로 경주거리 줄고, 부담 중량도 51, 52. 적당합니다. 4번마 최강진출. 하지만 이놈은 출발이 빠른 놈이 아니기 때문에 좌안쪽에 1번 소통, 2번 막강파워 이런 애들이 빠른데요. 얘네들한테 좀 진로가 막히고 안에서 짜부가 되면은 담보할 수가 없다. 4번마 최강진출 대가리가 팔리는데 요거는 일단 뒤로 돌리겠습니다. 뒤로 돌려놓고 4번 최강진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2번마 막강파워에 막강한 박성광이가 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선행 조지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거기에 차분하게 따라올 6번마 사자호. 그다음에 취입으로 날라올 7번마 장대비. 자, 이 조천하고 사대 맞는 놈. 잘 아시죠? 직직전 경주에 우리가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먹었던 전승문화의 장대비. 메인 한 방이었죠? 한 7, 8배 나왔나요? 배당 떨어져가지고. 자, 7번마 장대비 취입. 9번마 보물만찬도 직전 경기에 타는데 조금 아리까리하게 탔습니다. 장우성이 인기 3위 팔리고 최강진출한테 졌는데, 자, 요번 경주는 최강진출한테도 좀 이길 수 있어 보이는 걸음이 분명히 숨어 있고, 11번마 신의 은총 약간 늦었죠. 추입이 강수환이 직전 경주 얘가 또 사자우한테 졌는데 요번에는 사자우는 이길 것 같다. 12번마 돌격개시. 자, 요게 또 빠른 놈입니다. 외곽에서 우당탕 대고 갈고 넘어가는 순간 또 2번 막강파워 같은 게또 위험해지는 그런 경주. 12번마 돌격개시에 외곽 가마치기 선행. 자, 요런 마필들 중에 조철이 노리는 우리의 두 번째 메인승부 딸라박산 놈이 예측권 20장 벤츠한대 딱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제주 5경주 메인승부입니다. 야, 요거. 근데 이런 거 대가리가 좀 달러박스가 잘 들어오면 꼬랑지도 좀 갖다 맞아줘야 되는데, 이놈의 이 시부랄 텔텔 진짜 코차로 지금 꼬랑지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자, 내일은 1착, 2착 정확하게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제주 5경주 예측권 20장 메인 한방.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죠. 제주 6경주 메인. 자, 역시나 또 달라박스 한방 딱 걸렸는데. 자, 제주마 1등급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자, 레이팅 200까지. 제주경마 잘 나가는 놈들이 또 나왔는데요. 자, 이거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달러박스인데, 이놈, 저놈, 이것도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모르게 다 팔리죠. 어떤 놈 대가리예요? 1번 청룡스타, 2번 수사대, 3번 태왕별, 8번 고질라, 6번 인류어천, 11번 새벽바람. 자, 요 정도 안에서 대가리에 꼬랑지가 붙어 올 텐데, 제주마 1등급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맨 그놈이 뛰는데, 배당이 맨날 터진다. 부담 중량하고 게이트가 바뀌고 경주거리 바뀌고 핸디캐퍼들이 그렇게 야리꼬리하게 짜놓죠. 그런 걸 우리가 좀잘 읽어야 되는데, 자, 요거 1200에 또 1400 이런 데서는 힘을 좀못 썼던 마필이, 자, 요거 1200에 딱 걸리는 순간, 아, 네가 요번 경주 달라박스다. 딱 걸렸다. 이거 제주경마는요, 일요일 저녁이면은 분석이 벌써 끝나 있습니다. 조철은 일요일 저녁이면 벌써 분석이 끝나 있는데, 자, 요거 조판 보자마자, 야, 요거는 딱 걸렸다. 요거는 딱 걸렸다. 다른 놈들이 다 이놈저놈 팔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메인 승부로 값어치가 있다. 제주마 더비에서 널널하게 우승을 했던 1번마 청룡스타. 자, 2번마 수사대는 직전에 선행받고 한 바퀴 가다가 다 와서 벌미를 잡혔던 놈이고, 3번마 태왕별 선행 선입 취입 자유로운 놈이고, 6번마 인류어천은 농림부 장간배 또 우승마죠. 농림부 장간배. 자, 8번마 고질라. 직전 경주, 직직전 경주.
참착, 참착. 자, 우리 한상배 마방. 한상배 조교사가 고질라만 보면 머리가 지진이 난대요. 여러분들 조철이 잘 아는 배은정 마주님, 우리 안진윤하고 같이 카페 가서 영상 촬영도 하고 그랬다 그랬죠. 자, 배은정 마주님의 마필 8번마 고질라의 취입 타임. 거기에 외곽에 도지사배 나가서 바닥을 쳤고 직전 경주에는 일반 경주에 오니까 수사배 고질라 청룡스타 다 때려잡고 대가리 쳤습니다. 새벽바람이. 자, 요 마필들이 엎치락 뒤치락도 팔리고 고 마필들 안에서 들어오는데 대가리를 잘 잡아야죠. 자, 요번 경주는 요놈이 대가리다.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딱 1,000만 원 상한가 한 방만 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 조철이 언급한 고놈들 중에서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방 지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과천 경마, 제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공부 좀 해봤고요.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과천 2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그다음에 제주는 2경주, 5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가 8경주, 9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5일 토요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자, 내일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